아줌마야, 아줌마. 출근해서 오랜만에 커피. 커피 잘 안 먹는데도 커피. 점심시간에 밥 먹고. 맞아, 커피에 잘 어울리는 남자라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먹어봐. 춘원 만두 같이 생겼어. 바삭해, 맛있어. 냠냠. 맛있어. 먹으면 한다. 진짜 맛있어. 아시 초코 팝콘 안 먹어본 건데 팝콘 초코맛 어떨까 궁금하지 않아? 근데 옛날에 이런 거 잘하는 거 같아. 나는 짜는 거 같아. 밑으로 좀 들어오면 그치 않고 날아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밤. 난 달달한 소금. 맛있다. 카라멜 후, 카라멜 맛이 비슷해. 초코팝콘 맛있다. 시중에 팔아도 될 것 같은 맛? 과자도만 있게 아까워. 근데 약간 진짜 강냉이 맛나서 맛있네. 제가 언제 다 먹어 치워야지? 금요일에 불금이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내일 출근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25일이 월급날인데 그러니까 그날 토요일이라고 해서 출근하라고 하더라고. 아, 토요일날까지 출근하기 귀찮게. 그래도 오늘 어제까지 일 잘 안 풀리다가 오늘 이제 좀 풀려서 좀 기뻤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보면서 분명 좋아해주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는 막 내용도 모르면서 제대로 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건 짜증나더라고. 뭐가 역시나라는, 뭐가 역시나라는지도 모르겠어. 아플다는 거 싫어요. 근데 누나 나 싫어하겠지만. 맛있다. 땡겨. 호텔 맛도 맛있다. 달달한 게 좀 세게. 근데, 일하고, 정신없이 진짜 좀 아프게 하고. 바로 집에 와가지고. 택배 뜨잖아. 시골 매운 게 별로 없긴 한데. 아, 맞아. 제가 최근에 다이언트향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 너무 허접하고 오플 잔뜩 있는 상태로 와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반품하려고 환불하려고 원래 그냥 금액 일부만 돌려받고 끝날라 했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웃겨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빴어. 그거 뭐야? 뭐야? 사고인데 소란색을 좋아해서 사고 싶었던 거라 힘들게 샀더니 보풀 잔뜩 일어나 있어가지고 샤드났어. 이거거든요. 쓰다가 준 것도 아니고 너무 보풀이 엄청 심해요. 24,500원? 그 가격에 살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너무 심해. 그래서 그냥 환불받기로 했어요.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싫다 싫다 이래가지고 좀 짜증나. 보내는 것도 귀찮아. 배송하시는 판매자님이 돈 자기가 낸다 그랬으니까. 근데 품질이 낮으니까는 기분이 상해버려. 아니,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도 예전 재료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하니까 좋았어. 어제 새벽에. 아, 스트레스 받아. 우가. 할 수 있겠어. 달달한 팥빙수야. 아무튼 엉망이 좀 짜증한데 토요일 날은 뭐랄까 ASMR 하고 싶다. 피곤해서 요새 뭘 하지를 못하겠다. 아무튼 엉망 봐줘서 감사합니다. 안녕.